안녕하세요, 동행켈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그펜으로 문장을 써보려고 해요. 그 딱딱한 사각형 립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2mm, 2mm? 그리고 이건 3.5. 조금 넓은 모양이 있어서 손이 너무 확대되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되게 예쁜 말이고요. 네 편을 강조해서 조금 크게 써봤어요. 저번에 봤었던 그 매직, 잉크 매직이랑은 조금 다른 게 동글동글하게 큼지막하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가로폭을 최대한 좁게 해서 아래로 길다랗게, 그러니까 슬림하게 내려 빼야지 더 예뻐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도 기역자도 얇게 썼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대일까 그때일까인데 그때 이응도 저번 영상과는 좀 다르게 아래로 길게 오이처럼 요렇게 리을도 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느낌? 다음 쓸 문장은 이쁜 여자가 좋아. 이쁜 여자가 좋죠. 그래서 너가 좋아라는 문구예요. 여기서 그래서의 그도 보시면은 짧게 썼죠? 좋아. 저 마지막 포인트는 아에서 좀 빼줬고, 좋아를 쓸 때에도 지금처럼 좋아의 지읒까지 조그맣게 쓰면 좁쌀 영감 글씨 같잖아요. 그래서 지읒은 크게, 리을도 아래로 늘어뜨리게. 그래서 그냥 쉽게 지그펜 쓰는 글씨체는 원래 쓰는 글씨, 또박또박 글씨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실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염두해야 될건 내가 글씨를 온전하게 쓰되 옆에서 실로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펜의 성질 자체가 그렇게 쓰는 거에 되게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런 글씨체는 아닌데 이 펜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글씨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펜을 쓸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저희가 지금 두고 쓰잖아요. 그때 펜을 조금 손 아래쪽으로 구부려서 폭을 좀 줄여주면 이렇게 좀 길다길다라고 얄쌍한 글씨들이 나와요. 지금처럼 지읒도 좀 빼주는 센스?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그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이거 글씨 써봤었잖아요. 근데 글씨가 확연히 좀 다르죠. 배고파요. 왠지 저희 시장에 파는 핫도그가 먹고 싶어요. 핫도그를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은 몇시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핫도그처럼 안 보일 때는 케첩을 뿌려주시면 돼요. 제가 엄청 잘 이용한다는 페인트 마카가 등장하면 글이 조금 살아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핫도그 같지? 다음은 난널 사랑해. 어떻게 보면 글씨 연습할 때 제일 많이 도움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 보면서 나오는 대사 쓰고, 뭐 선전에 나오는 뭐 문구 쓰고, 그냥 계속 손에 펜을 들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누군가한테 사랑 고백할 때에도 이렇게 써서 엽서도 써주고, 지금처럼 약간 알파벳 포인트로 얇은 펜을 사용해서 뭔가 굵기에 차이를 줘도 되고.
리을도 가로획은 얇을 수밖에 없고 세로획이 약간 두껍게 내려오는 펜이 약간 특징이거든요, 이 펜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글씨가 좀 가는 것 같아요. 펜촉 자체가 사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씨체를 활용해 볼 수 있어서 1도 이렇게 여러 개로 써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뭐 리을이 들어가는데 문장의 모든 리을을 이렇게 다 기교를 부리면 되게 정신없어 보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들어가는 리을이 딱 마침 있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화려하게 표시하시면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보시면 지금처럼 가로는 얇고 세로는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굵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그펜을 쓸 때에는 그 단어 한 글자 굵게 쓰고 다음 글자는 두껍게 쓰고 이러면 너무 촌스럽고 글자 안에 굵고 얇은 게 같이 들어가야 이뻐요. 다음 영상은 붓펜을 활용해서 붓펜 쓸 때 요령이나 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you.